여로빠. 형 얘들아 여로빠. 목소리가 힘이 없네. 자고 일어나자마자 눈을 떠가지고 여기는 양재동 근처에 있는 K호텔이라는 곳에 왔어. 그래서 오늘 왜 왔냐, 바로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토너먼트지 APL. 대한민국에서 밸류가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데이 1을 미리 통과해놔서 오늘 미스터리 바운티라는 게임을 하게 될 거야. 시드권 4장의 게임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특별히 이번 그 APL은 자국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외국 패치가 있어요. 대회장 스케일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크게 열리면 되기 때문에 엄청 스케일이 크지? 해봐야 되겠지. 미스테리 바운티는 뭐냐? 데이 1에는 바운티가 없고 데이 2에 바운티가 생겨. 그래서 데이 2를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데이 2에 올라가게 되면 목숨을 한 사람 오링나게 되면 그 바운티를 갖게 되거든. 자, 여기 이제 미스테리 바운티 뽑는 곳이 있지? 여기서 이제 뽑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한 사람 오링해서 37번을 뽑았다 그러면 37번에 상금이 들어있는데 2,000만 원부터 20만 원인가? 까지 들어있다고 들었거든. 2,000만 원짜리 하나 뽑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어쨌든 그런 약간 그 재밌는 이벤트적인 대회야. 자, 오늘 미스터리 바운티 8번 테이블에 9번 시트에 앉게 되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운티가 없어. 바운티가 없고 오늘은 그냥 황소대로 로봇처럼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기계처럼. 자, 여러분 미스터리 바운티 아까 앉아가지고 다행히 10레벨까지 일단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디너 브레이크를 맞이하게 됐는데 84,000칩 정도 있죠. 제가 에버리지 스택이 68,000. 그래가지고 에버리지보다 좀 높아요. 밥 먹고 와가지고 오늘 참가자의 20% 정도 남기고 이제 레벨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네. 야, 미스터리 바운티. 미스터리 바운티. 지금 여기 이제 또 데이 1 B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을 서고 있고. 자, 우리 미스터리 바운티 우리 패자들인가? 어떻게 됐죠?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여기 2 에이스 대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이제 레지 마감이기 때문에 떨어질 사람들만 남았네요. 쭉쭉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빅블라인드에서 저기 보시는 여러분 아시죠? 김학도, 우리 또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자 포커 플레이어인 김학도 형께서 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카드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라이브. 라이브? 에이스 포커 리그. 여로빠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 학도원께서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라이브! 라스트 4호가 누구 4호가? 큐스택 4호. 큐스택 4호래. 잘했어요? 끝났어요? 야, 데이 2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자, 데이 2에 가게 되면 일단 쇼스택 나보다 적은 칩 오링 내면은 바운티 티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쇼칩들은 내일 좀 플레이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자, 이제 APL 이제 데이 2 진출을 성공했고 이제 밀봉을 했습니다. 패킹을 하고 내일 저는 오후 1시에 와서 바운티를 맛있게 먹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들. 안녕. 평소에 이제 바운티 게임을 그 내 영상에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게. 오늘 이제 데이 2야. 그러면 어제는 일반적으로 토너먼트를 했고 데이 2에는 이렇게 각자의 이제 바운티 집이 생성되어 있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사람 올인 시켰을 때 받게 돼. 이거 받으면 저기 보이는 이제 바운티 가서 이제 뽑을 거야. 뽑으면은 저기 2천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금액이 들어있는 그런 티켓들이 있어. 그래서 누가 얼마지 얼마짜리 바운티 티켓일지 몰라. 자, 여러분들 지금 바운티 계속 뽑고 계십니다. 26번 그 들어와요. 제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금액은? 어? 아, 축하드립니다. 50만 원 나오셨습니다. 다행이야. 여러분 뽑힐수록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계속 바운티를 뽑고 있거든요. 지금 2천만 원짜리 나오고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게임 하겠습니다. 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진짜 이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바운티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잭, 퀸 잭. 오, 킬컬. 오, 괜찮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 오. 대한민국에서 쇼스택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운이 알잖아.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아, 운이 좋죠? 운이 좋은 거지. 자 여러분 2빕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10빕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갑니다. 쏘러 갑니다. 저는 지금 인더머니까지 한 명 남았거든요. 1빕이 남았어요. 한번 자동올인으로 해야 되겠네. 인더머니 하려면 마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톤버블에 가까운 is the offsuit versus pocket five. Okay. Oh, man. Oh, man.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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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it. Holy man. Let's do. Just a cover up. 제가 더블업했습니다. 쇼스택. 인더머니 할 수 있어. 지금 떨어지면 인더머니 할 수 있어. 앞에 형 킹. 인더머니 하나? 쇼스택 더블업. 인더머니 쇼스택 더블업.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더머니 또 하게 되네요. 정말 인더머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것까지 해? 이러면서 와우 너무 네 제발 에이스킹 제발 한번 먹자. 무슨 바운티 한번 먹자. 에이스 유스 뭐야 제일 큰 이걸 못 먹었네요. 네. 에라이 짐승. 네. 역시 좋은 카드로 칠 필요 없다. 좋은 카드로 칠 필요 없다. 여러분들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네. 그래도 머니 점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많이 슬프게 의미 없지만 자 어쨌든 저는 바운티를 뽑지 못해서 이렇게 미녀분들과 이렇게 영상이라도 찍는 걸 남겼네요. 네. 저는 이렇게 바운티 나가리 됐지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리신 거예요? 네, 잘렸습니다. 아. 자, 이분은 저를 자르고 바운티를 드신 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자, 저는 얼마짜리였을까요? 저의 바운티. 전 20만원짜리였네요. 자 저의 몸값은 20만원짜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여기서 미스테리 바운티 마감하고 내일 메인 이벤트에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 여기 오 10표가 지금 두 명도 안 왔는데 10표가 왔습니다. 야 진짜 깊다 진짜 깊다. 자, 얼마 안 돼.
찜에서 얼마? 500만 원. 아우, 소박하게. 안 돼, 2천 뽑는다. 자, 500만. 일단은. 신규가 일단 하나, 네. 자, 500 이상일지. 자, 일단 신규 두 개 나왔고요. 잊지 마세요, 여로빠. 네, 제가 샀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커피 쏘겠습니다, 제가 톡방에. 어디 사세요, 누구시죠? 아, 저는 부천에 사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박서연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이 계속 되길. 네. 애인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야, 여러분, 아까 번외 영상으로 갑자기 2천만 원짜리를 제가 짰어요, 이거를. 제가 찢어버렸네, 쪼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이걸 내가 찢었네, 와. 이렇게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천만 원의 주인공.